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바라바라 젤다바라입니다. 오늘은 골렘의 신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신전이거든요. 이거 깨면 가논이랑 맞짱 뜰 수 있어. 우리 뭐 이미 깬 거기 때문에 이상한 짓 안 하고 정석대로 비행기 예쁘게 만들어서 가도록 할게요. 어, 뭐야, 캡슐이 있었네? 잠깐만, 이거 바로 뽑아봅시다. 에너지 결정이 오 19개.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도 열심히 잡은 보람이 있다. 바로 뽑아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추적 수레와 골렘의 머리. 두 개 중 하나만 나오면 돼. 하나만. 도대체 골렘의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캡슐 볼 때마다 빠짐없이 뽑고 있는데도 진짜 안 나오네. 굿. 오늘은 진짜 무난하게 깼으면 좋겠다. 나 그동안 못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좀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또 골렘을 사용하는 건 무기를 사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고 갈게요. 골렘은 쓸 겁니다. 골렘 써야 돼. 무기, 검, 방패, 활 이걸 안 쓴다고. 진짜 골렘마저 안 쓰면 나 너무 힘들어져, 카논. 골렘은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아주 많이, 잘, 열심히 쓸 거야. 야, 멋있다 진짜. 다른 신전이나 사당, 퀘스트보다 연출이 너무 좋아. 규모도 크고. 골렘 제조실 좋습니다. 왼발 먼저 훔쳐가도록 합시다. 이제 뽑기처럼 퉁! 뽑기 국룰. 내가 원하는 거 안 나옴. 이거 각도 맞춰주고 올리고. 어 뭐야, 또 뽑기야? 뭐지? 잠깐만, 나 왔어. 여기는 그래도 골렘에 관련된 곳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골렘의 머리랑 추적술에 나오는 거 아니야? 보세요, 조나우 에너지 5개 넣으면 나오나요? 오! 잠깐! 보셨나요 여러분? 날개 타이어 로켓 조종관 골렘의 머리. 와, 하나 나왔어. 몇 개 더 뽑을게요. 두 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두 개. 아, 하나 나왔구나. 좋습니다. 골렘의 머리 두 개 챙겨놓도록 할게요. 우와, 제발! 이야! 좋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리버리코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잠깐만, 골렘, 골렘. 와우, 튤리. 야, 중등인데 한 방이야? 튤리, 오늘 마음에 든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뭐야? 돌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타이어를 붙이라는 건가? 이렇게? 자, 헛바퀴 돌고 있죠? 하나 더, 하나 더. 아닌 것 같은데? 아, 알겠어. 약간 대각선으로 붙이는 거 아닐까? 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가 약간 삐죽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 정확하게 여기 끼워. 오! 됐어, 때려쳐. 나머지 부분도 빠르게 구하고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부품을 끼웠습니다. 미네랄 골렘이 가진 능력. 원래 골렘을 탈 일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설레네. 이야, 요거지. 야우. 자, 일단은 왼손에 활용의 머리, 오른손은 뭐 철구 가야지. 자, 애들 먼저 태우고 철구. 오, 오, 진짜 세다. 조금 느린 게 단점이긴 한데 세긴 해 확실히. 아이고, 등이 약점이었구나. 나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등을 좀 주의하도록 합시다. 아이고, 아파라. 골렘이 맞아도 내가 맞는 건가? 우리 그거 테스트 해볼까요? 공격력 높은 소재. 이거를 만약에 오른손에 붙이고 때리면 과연 공격력 반영이 될지. 오! 반영돼, 반영돼! 잠깐만요, 이러면 몬스터 소재 중요해지겠는데? 그러면 일단 골렘의 대표 무기인 대포! 그렇지! 얘는 불로 지져... 왜 이렇게 느려? 아, 나 답답하네 얘. 대포 빼고 우리 퀸 기부도 잡을 때 썼던 온탕 냉탕으로 갑니다. 얼리고, 녹이고! 아, 이거 아닌가? 다시 얼리고, 다시 녹이고. 아, 이거 안 되네. 아, 왼손에는 그러면 스탈 히녹스의 뿔 이거 붙여. 그리고 얼리고 때려. 그렇지. 야, 끝났다. 얼리고 부시고. 답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쯤 되면 공격력 높은 소재의 소중함을 느껴야겠죠. 어쨌든 무기는 안 쓰는 거예요. 무기 같긴 한데 무기는 아니야. 어? 히녹스, 히녹스. 히녹스에겐 또 맞춤이 있죠. 눈을 따갑게 만들어줄 광선머리. 오, 대포만으로도 충분한데? 오, 아니야 아니야, 광선머리가 역시 가성비 좋아요. 오, 위험한데? 재밌다. 오, 골렘 사기구나. 맞고 다시 무한반복. 앞으로 히녹스 보이면 자주 잡읍시다. 날로 먹을 수 있는데 소재도 주니까. 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쉽고요. 이제야 좀 입가에 웃음이 난다. 잠깐만, 보스도 냉탕 온... 뭐야 뭐야. 아, 진짜 보스 보코블린이 있네? 약간 좀 불리한데? 야야야야, 얘들아, 보스가 부른다, 보스가 부른다. 이때! 뭐라지? 지져, 지져. 딜은 약하지만 너무 편하다는 거. 나이스.
하하하 지지고 패기. 야 이것도 만만치 않게 잔인하다. 게임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만큼 쉬워. 그런데 또 몰라요, 간원전에선 골렘이 아무 쓸모 없을 수도 있어. 영혼의 신전 아주 무난하게 왔고요. 보스전 갑시다. 제가 예전에 골렘 없이 골렘전 하다가 진짜 많이 죽고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골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무난하게 깨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고! 빼앗긴 골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얘 패턴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1트는 국룰이라고. 이게 진짜지. 이게 딱 돼. 너 일로와. 막아 막아. 이거 피하면 느려. 막고 한 대, 두 대, 세 대 요런 느낌. 막고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골렘 없이 싸웠던 게 마지막 기억이기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 있다는 거. 막아주고 원, 투, 쓰리, 4 피해주고 1, 2, 3, 4 대포 피해주고. 아니 대포가 아니잖아. 대포가 아니래. 막아. 자 진짜 왔어요. 1, 2, 3 전기 조심. 1, 2, 3 나이스. 1페이지 끝. 자 다음 불안한데 저봐 저봐 치사하게 파일 4개 쓰기 있어? 자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어 계획대로 됐어요? 1, 2, 3, 4 아 지금 여기에 대포를 붙일까? 그렇지 추락! 레프트! 야 됐다! 레프트! 와 끝났다! 우와! 보셨나요 여러분? 완벽한 콤보로 빼앗긴 골렘 잡았습니다. 와 방금은 좀 멋있었다 인정? 비록 많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자 이제 우리 골렘도 얻었으니까 테스트를 해봐야겠지. 라이넬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라이넬이 아마 속성 공격이 안 통할 거야. 일단은 블랙 보스 버코블린의 뿔 이걸로 테스트 해볼게요. 선빵 필승. 야 잘 피한다. 들어와 들어와. 막아주고요. 때리고. 아니 라이넬이 너무 빨라. 속성 써보자. 속성 활용이랑 빅룡 안 되죠? 아예 안 들어가니? 광선머리랑 뇌룡? 번개가 통할까? 속성은 안 돼요. 좋다 좋다 시작 좋다. 나 여기 숨어있어 숨어있어.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오 좋아 좋아. 잡는 거 아니야? 피해주고 여차하면 맞고 지져. 안 돼! 안 돼! 골렘이 좋은 거 인정해. 쫄따고 잡을 때도 좋고 소재 공격력 반영되는 것도 좋아. 근데 보스는 안 돼. 하다못해 골렘한테 패링만 있었어도. 아니면 이 방법 어때? 라이넬이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피하는 거야. 나름 나만의 회피. 왔을 때 피해주고 타고 때리고. 오 되겠는데? 왔다 왔다 나만의 러쉬 찾았다. 됐다 됐다 잡는다 잡는다. 잠깐만 왔어 왔어. 오른쪽이 광선머리여야 돼. 짤딜 넣을게요. 짤딜 선빵하고. 오! 아 패링 가능해? 어? 나 정말 정말 처음 알았어. 왕눈 250시간 하면서 처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끝을 볼 수 있겠는데요? 와우! 가능 가능! 나 패링만 원했더니 진짜 패링 돼. 나이스! 야 타이밍이 오히려 쉬운데? 막아주고 원, 투 나이스. 아 그거 하지마. 나 힘들어 그거. 오케이! 원, 투 아 또 불? 멀리서 치사하게. 에잇 나도. 나이스! 원, 투 제발 침착하자. 나이스! 원, 투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너무 쉽게 골렘을 타고 라인을 잡았습니다. 사실 딜이 좀 안 들어가서 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패링에 익숙해지면 간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간혼을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